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자, 다들 기사를 접해서 아실 텐데, 지금 코로나가 2.5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2단계에서 3단계로 발의가 돼야 되는데, 3단계로 넘어갈 때는 진짜 이거는 쇼크 사태까지 와요. 자영업자는 그냥 비수로, 또 비수로, 비수로 안 되면 뭐 합니까? 사채를 써야겠죠. 한마디로 3단계가 가면은 빚에 못 이겨서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저는 2.5단계로 지금 발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2.5단계는 원래 없었어요. 2에서 3이었어요. 그래서 2.5단계가 뭐가 달라졌나,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5단계에서는 원래 헬스장, PC방, 노래방, 주점, 주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 매장이 운영이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 이제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지금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 있죠? 스타벅스에서 지금 많은 감염자가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이 이제 포장이나 또는 배달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0일부터 적용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커피도 이제 소형 매장은 괜찮은데, 대형 매장은 다 방문 기록을 다 하셔야 되고요. 이제 홀에서 먹는 게 아예 안 되기 때문에 포장해서 나가거나 배달로 주문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시간이 변동이 됐습니다. 이제 영업을 못 하시는 분도 생긴다는 겁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중지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새벽 장사를 하시거나 또는 24시간 장사하셨던 분들은 타격을 입을 거고, 그 타격으로 인해 이제 그때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일자리를 잠시 잃게 됩니다. 또 이것도 관계가 좀 골치 아파요. 이것 때문에 새벽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잘랐어요. 그랑 또 사장님과 또 종업원 간에 또 부득이한 또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나 잘랐어? 부당해고야. 신고, 너 신고. 이런 경우도 생길 거고요. 또말 잘해가지고, 자, 이거는 며칠 안 가니까 이때까지만 휴무해주세요, 이모. 이렇게 좋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골치 아플 겁니다. 그래도 규칙이니까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8시 55분에 손님을 받았어요. 아, 이 손님만 앞전에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영업해도. 아닙니다. 9시에 다 마감 때려야 돼요. 5분 동안 먹고 보내야 돼요. 한마디로 받을 수가 없다. 9시에 문을 닫아야 된다. 9시에 마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지방권은 아닌 수도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방권은 영업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아직 코로나가 터졌지만 저는 매상이 아직 타격이 없습니다. 저는 운이 좋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손님이 말을 하더라고요. 왜 여기만 손님이 많아요? 지금 시내는 손님이 없다. 그 저는 시내를 나가보지도 않고 시내랑 거리가 있어서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지 모른다. 한마디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겠죠. 저도 기사로만 장사가 안 된다, 안 좋다 이것만 듣기 때문에, 아직 실감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공감은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수도권에 38만 개의 음식점이 이걸 적용을 해서 9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할수 없고요. 집합금지를 내렸는데도 만약에 내가 영업을 했어요. 9시 넘어서 영업을 할 경우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 액수는 알수 없어요. 벌금이 나와요. 벌금이 근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확진자가 나왔냐, 안 나왔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제주도 부녀 사건 아시죠? 제주도 부녀 사건의 그 벌금 매긴 게 제가 알기로는 1억 2천만 원인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벌금이 아니라 방역비, 치료비 이런 목적으로 제주도에서 때린 거예요. 한마디로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내 매장 내가 운영을 해서 그럴 경우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칙 따라 영업을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달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 매장으로 제가 2월 달부터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배달을 꼭 하시라고. 아마 그때 안 하셨던 사장님은, 아, 할 걸, 지금이라도 할 걸, 지금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 매상이 계속 하락을 하고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도 배달을 하려고 했지만 매상에 아직 타격이 없기 때문에 배달을 잠시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상에 타격이 있으면 바로 배달을 할 겁니다. 뭐 2단계와 똑같이 2.5단계에서는 PC방이나 노래방 똑같이 계속 영업을 할수 없습니다. 그냥 쭉 이어져요. 한마디로, 왜 나는 장사를 못하고 월세를 내야 되는데, 왜 월세는 중지가 안 되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말하고 싶은 거. 장사를 못하게 막았어요.
규칙을 세웠어요. 그럼 그 규칙을 세웠으니까 월 수도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월세가 수도비에 돼야 되고, 임대료를 못 받아서 임대료 그 보증금과 임대료 들어올 걸로 뭐 이자를 내든 아니면 딴데 투자한 금액에 손해를 안 보게 그것도 수도업을 시켜줘야 되고, 그런 부분을 수도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1차원적으로 음식업 수도업, 그런데 빚은 네가 알아서 줘. 힘들어? 재난지원금 줄게. 근데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 재난지원금 세 발의 피였어요. 받았을 땐 좋았는데 이렇게 장기전 갈지 몰랐죠. 그래서 월세 때문에 지금 많이 골머리 아플 거고, 또 대출을 다 땡겨 쓸 거예요. 대출을 땡겨 쓰다 안 되면 이제 사채를 끌어다 쓰겠죠. 그럴 때그 이후에는 이제 폐업밖에 없습니다. 파산. 파산이죠, 파산.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됩니다. 정말 빨리 끝나길 저도 기도하겠고요. 아, 빨리 끝나길 기도가 아니라 빌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이 확진자가 나오는데, 교회에서 좀안 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2.5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확실히 막아야 됩니다. 3단계 가면은 정말 쇼크 사태가 일어납니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